네, 안녕하세요. 밴쿠버 오영환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쌈에서 분양하고 시공하는 파크웨이 두 번째 빌딩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여름에 완공이 되는 첫 번째 빌딩, 빠른 시간에 완판이 되었죠. 그리고 2028년 가을에 완공 예정인 이두 번째 빌딩은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첫 번째 빌딩 올라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파빌리온도 있고 네 가지 건물이 같이 올라가는 빌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빌딩은 52층 빌딩인데요. 가격을 먼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스튜디오 시작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17층부터 시작하는 가격이고요. 30만 불 후반대, 그리고 원베드는 40만 불 후반대, 주니어 투베드룸은 60만 불 중반대, 그리고 투베드룸은 70만 불 중반대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디파짓은 20%인데요. 지금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20% 디파짓 중에 10% 디파짓은 이자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스튜디오부터 원베드 같은 경우에는 연 9%의 이자를, 그리고 투베드 이상에는 연 11%의 이자를 나중에 인센티브로 제공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식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연락 주세요. 자, 그러면 한번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 옮겼고요. 제가 이제 시티 오브 서리시에 투자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보시면은 가장 인구 성장률이 높은 도시죠. 서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구 성장률, 메트로 밴쿠버의 인구 성장률의 2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 되면은 메트로 밴쿠버 중에서 밴쿠버를 제치고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됩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젊고 전문적인 일꾼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19세 이하의 메트로 밴쿠버 19세 이하의 사람들 중에 25%,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지금 서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타임 임플로이즈죠. 풀타임 직업군을 가진 서리의 그 16%는 30세 이하입니다. 굉장히 젊습니다. 아직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인구가 많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임플로이먼트가 익스팬드 되고 있습니다. 매년 8,300개 이상의 잡이 새로 이제 성장하고 있고요. 이거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피탈 인베스먼트가 많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4억 2,800만 불 정도의 시티의 그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4억 달러가 넘는 서리하고 랭리의 스카이트레인 확장 공간도 이미 승인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교육인데요. 사실은 만 명이 넘는 SFU, KPU 학생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지만은 UBC의 의대 쪽 패컬티가 새로 킹조지 쪽에 생기기 때문에 그 인구가 더해지고, 그리고 또 SFU 같은 경우에 또 의대가 또 생기잖아요. 의료 인구가 굉장히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질이 많이 높아지겠죠. 그 외에 이제 더글라스 컬리지, 그런 스프라셔 컬리지 등 많은 단과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이 될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빌딩 외부 모형과 렌더링 사진과 그다음에 플로플랜 몇 개를 한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렌더링 사진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은 지금 네 개의 빌딩, 이번에 파크웨이의 대단위 단지죠. 그중에서 첫 번째 타워1은 이미 판매가 끝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타워가 이제 올라올 예정인데, 그네 개가 갖춰지면은 굉장히 대단위 단지가 될 것입니다. 위치로 보면은 10460 시티 파크웨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백사 에비뉴하고 시티 파크웨이하고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길 앞에 보시면은 시티 오브 서리 시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시티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시설이 너무 좋아요. 지금 사진 나오겠지만은 굉장히 멋있는, 정말로 공부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시설이 잘돼 있고요. 그리고 그 바로 앞에는 시비 호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장 높은 빌딩이에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플로어플랜 몇 개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튜디오 유닛인데요. 스튜디오 유닛은 북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405스퀘어피트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익스테리어 발코니는 69스퀘어피트 정도가 됩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욕실이 바로 있고요. 바로 욕실을 지나면은 코트 크라젯, 그리고 침대를 놓을 수 있는 공간, 워시앤 드라이어, 그리고 리니어 키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빙 에리어에 있고요. 바로 발코니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뭐 좁지만은 있는 것은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원베드 원베스를 보시면은 501 스퀘어 피트에 익스테리어는 146.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리빙 에리어, 다이닝 에리어가 있고요. 리빙 에리어가 리빙 공간이 바로 연이어 있습니다. 발코니 공간도 나가는 문이 있고요. 리니어 키친 있고 오른쪽으로 들어오시면은 바로 코트 크로젯과 워시앤 드라이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풀 베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방문을 열면은 이제 베드룸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주니어 투베드를 한번 볼게요. 주니어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시면은 방은 두 개가 있지만은 방 하나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니어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만은 문이 있고 크로젯이 있기 때문에 방이라고는 정확히 볼 수가 있겠죠. 이제 같이 쉐어할 수 있는 풀베스가 있고요. 마스터 베드룸이라고 그랬나요? 방 하나에는 이제 커다란 창문이 있어가지고 발코니하고 연계되는 창문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요 유닛 같은 경우에 남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여기 발견한 것은 뭐냐 하면은, 자, 주니어 투베드 같은 경우에는 욕실이 하나기 때문에 좀 불편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화장실이 좀 급할 때가 있잖아요. 뭐 샤워야 천천히 할수 있지만, 그래서 여기 유닛에는 욕실은 같이 쓰는 것 하나밖에 없지만은 화장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급할 때 양쪽에서 서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창문이 있는 베드룸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독립적으로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그리고 투베드 원베스, 그다음에 2분의 1 베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북쪽과 서쪽을 각각 발코니로 두기 때문에 굉장히 양쪽 전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코너 유닛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투베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쪽과 서쪽 그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두 개의 창문이 있는 침실과 그리고 두 개의 풀 베스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리니어 키친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파크웨이 지금 투 빌딩에서는 중간에 거실 리빙 에리어에 필러가 없어요. 그래서 양쪽 발코니를 이어주는 기둥이 굉장히 두껍게 콘크리트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필러가 필요 없던 것 같습니다. 이 필러가 없으면은 가구 놓기도 편하고 그리고 전경도 막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겠죠. 네,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파크웨이 같은 경우에는 플로어 플랜을 이렇게 선으로만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직접 그림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상상하기 쉽게끔 되어 있으니까는 아마 보시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그 현장 사진과 그리고 주변 사진, 서리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플로어 플랜, 그리고 빌딩 렌더링 사진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프로모션이 있습니다. 인터리스트 빌더 프로그램인데요. 20%의 디파짓 중에서 나중에는 50%의 디파짓에 대해서는 이자를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베드하고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연 9%의 이자를 나중에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투베드 이상 같은 경우에는 연 11%의 이자를 인센티브로 나중에 컴플리션 때 가격을 조정해 드립니다. 가격을 조금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모든 유닛에 대해서는 약 5,000불 상당의 스토리지를 기본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50만 불이 넘는 모든 유닛에 대해서는 약 4만 불 정도의 가치가 있는 파킹장을 다 제공합니다. 초기에 사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제 곧 판매가 시작될 예정이고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고 좋은 유닛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밴쿠버 오용환 부동산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